구독자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보호망입니다. 자, 굿모닝. 오늘 일요일 아침인데요. 일요일 아침 또 회사에 출근했습니다. 저 보호망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. 불철주야 24시간 월화수목금금금. 네, 제가 일벌레도 아니고, 암튼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연락 주시고 문자 주시고 가입해 주시고 사후 보상 관리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예, 관심 가져주시고 연락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. 항상 예, 기대에 보답하고 더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더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이 1월 31일 이제 마지막 날인데요. 일단은 이제 금요일날 까지 3022 플랜이죠. 네, DB손해보험 잘 끝났고요. 또 다음 달 초에 내일이 다음 달이잖아요. 그 2월 1일 날 있을 KB손해보험 15% 할인된 부분과 그 DB손해보험 운전자보험이 새로 나왔는데 손해율이 너무 높을까봐 그 운전자보험은 취소가 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. 14등급 시에 무려 1,060만 원 주는 플랜이 있는데요. 근데 아쉽게도 제가 그 상품 2월 달부터 정말 대박 나겠다. 이거 운전자보험 기존에 가입하신 분들 딱 교체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. DB손해보험에서 아 이거 만들면 정말 손해율이 매우 높을 것 같아서 안 되겠다. 그래서 제가 어저께 저희 해당 저희 지점장님 통해서 이 상품을 출시가 안 된다고 들었어요. 아쉽게도 뭐그 상품은 어쩔 수 없고요. 일단은 2월 달에 있을 여러 가지 신상품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가 사무실 올라가서 영상을 만들 거예요. 일단 많은 분들이 정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. 아, 저도 토요일날 좀 쉬고 싶죠. 근데 토요일날 아침에도 많은 분들이 또 연락 주셨어요. 그래서 3022 플랜에 가입하고 싶은데 이거 되냐. 일단은 금요일날 6시 이후에 이제 끝났어요. 끝났는데 모르겠어요. 연장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. 저도. 근데 이제 DB손해보험 쪽에서는 이것도 한 일주일간만 판매가 된 거기 때문에 연장은 없다고 금요일날 모두 박았어요. 근데 또 나오면 좋겠죠. 왜냐면 이제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또 제가 또 가입을 시켜드릴 건데 좀 나왔으면 좋을 것 같고요. 제 개인적으로는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. 그리고 KB손해보험도 제가 또 올라가서 영상을 찍을 건데 15% 할인이 될 거예요. 그래서 무해지보험, 자녀 어린이보험이나 성인통합보험이나 무해지황평 10%만 돼요. 10%. 얘가 무해지황평이 100%가 없어졌잖아요. 이 12월부로. 그래서 현재 50%와 10%만 있어요. 그러면은 보호왕님 무해지황평 50%와 10%이 무슨 차이예요? 이렇게 생각하는데 납입기간 전에는 해제했을 때는 환급금이 없는 건 똑같아요. 근데 납입 후에 그전에 10월달에 가입했던 100%는 100% 이상 환급이 되는 거고 50%는 50% 이상 환급이 되는 거예요. 10%는 말 그대로 납입 후에 해제했을 때 10%만 환급이 되는 거죠. 네, 그래서 보험료가 10%형이 제일 저렴하고 50% 100% 근데 100%는 없어졌기 때문에 10%가 가장 저렴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10% 환급형을 많이 하고요. 거의 95%는 그런 것 같아요. 그리고 나머지 5%는 이제 50% 환급형을 이제 가입을 하신 분들 있죠. 근데 솔직히 50%랑 10%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. 왜냐면 일단 나중에 유지했을 때 해지를 해야 환급을 받는 거지 그때 만약에 나이가 들고 병력 있고 이러면 해지 안 하잖아요. 이거 비싼 50% 가입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10%를 저는 선택해 드립니다. 차안이 추워서 그런지 입이 얼얼하네요. 벌써 추워가지고 여기 입김이 부는데요. 그래서 10%를 많이들 추천하는데 KB손해보험은 10%만 적용이 되고요. 15% 환급형이. 예를 들어서 제가 설계를 하다 보면 10만원짜리가 8만 5천 원으로 가입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나머지 15%는 적립이 되는 거죠. 그 뜻이 뭐냐면 저는 할인된 금액으로 8만 5천 원 매월 보험료를 납입을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10만 원 다 저축이 돼서 나중에 그 20년이나 30년 납입기한 끝나고 나서요. 그 전에 해지했을 때는 의미가 없죠. 그래서 20년이나 30년 지나고 나서 내가 해지했을 때그10% 환급형에 대해서 물론 10% 얼마 안 되죠. 그래도 8만 5천 원 냈는데 10만 원 15% 더해서 저축이 되니까 오히려 좀 타사 대비 매우 경쟁력이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지점장님한테 아니 그러면은 KB손해보험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 까지 상품 내놔요? 이게 있죠. 딱둘 중에 하나예요. 그때까지 솔직히 유지를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고, 왜냐면요 손해보험 유지율은 10년 유지할 때 5%채 안 된다는 거예요. 근데 30년, 20년 납입하면
그때까지 유지를 해야 장점이 있는 거지 그 전에 솔직히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. 또 하나는 KB손해보험이 그동안 무해지환경 뭐 10%든 50%든 기존에 작년에 100%든 그렇게까지 추천을 많이 안 했어요. 근데 타사에 대비 표준형을 많이 가입을 했는데 이것 봐라, 타사는 무해지환경으로 아니면 무해지 10%형 무해지 50% 이런 것 때문에 대박 났네. 우리도 무해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 많이 광고하고 많이 가입하자. 그래서 15% 할인된 금액으로 지금 가입을 한다는 거예요. 매우 괜찮죠? 그거 일단은 걱정인 게 그거예요. 20세 이후로는 유산 그 내외과 화해성 진단금이 1,000만 원밖에 가입이 안 되거든요. 20세 전에는 뭐 2,000원씩 가입이 되지만 이거 DB손해보험 저번 달 가입자 저번 달 아니죠? 되게 멀게만 느껴지네요. 1월 중에 DB손해보험 가입자분들이 연락이 와요. 그래서 이거 더 저렴하고 할인이 되면 저 KB손해보험을 할래요. 근데 DB손해보험은 20세 이후로는 유산, 내혈관 화해성 진단금이 2,000만 원이 장점이었잖아요. 근데 KB는 1,000만 원씩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20세 이후로는 DB손해보험 기존에 가입했던 걸 끝까지 유지하시고요. 무조건 하셔야 돼요. 네. 그리고 뭐 20세 전이다 아니면은 좀 더 비교를 해서 KB손해보험이 좋으면 보험료 비교를 통해서 다시 재가입하신 게 좋다는 겁니다. DB손해보험 이거 유튜브에 저희 영업소와 몇 군데밖에 안 된다 이래가지고 문의가 정말 빗받쳐서 일주일 동안 700만 원 이상 가입을 했어요. 건수가 어마어마하겠죠? 몇백만 원. 몇백건. 그런데 DB손해보험 측에서는 이거 빨리 영상 내리라고. 왜 영상을 올렸냐. 조용하게 보호망팀과 수도권 몇 군데만 풀려줬는데 다른 원수사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이거 왜 우리는 안 되고 서울 몇 명팀이랑 보호망팀만 해주냐 이래서 항의가 빗받쳤거든요. 물론 그분들 설계사분들이나 관리자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. 왜냐면은 당연하죠. 다 같이 열어줘야지 왜 보호망팀만 열어주니까. 근데 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복불복이잖아요. 그리고 뭐 능력대로 하는 건데. 네, 그래서 연락 정말 많이 주셨는데 좀 보호망만 특화되는 그런 상품들은 따로 이슈가 있으면 영상에 실시간으로 올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지켜봐주시고요. 저 보호망도 오늘 일요일이지만 푹 쉬고 싶지만 그래도 나와가지고 이제 밀린 숙제도 하고 또 주말에도 연락 정말 많이 주셨어요.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. 주말에 새벽에 언제든지 문자나 연락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가입뿐만 아니고 저한테 가입을 안 했다 할지라도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보상과 관해서 제가 항상 제가 아는 지식 내에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또한 저희 보호망팀 지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연락 주셔가지고 이제 2기 작년에 FC님들 딱 10명 뽑았는데 올해도 한 10명 정도 뽑을 예정이에요. 신입은 못 뽑고요. 경력 있으신 분들 나는 정말 보험일 열심히 하고 싶은데 갈 곳 없다 아니면 만날 사람 없다 연락 주시면요. 저희 보호망팀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지금 연락 많이 오고 있으니까 정말 성실하고 가족같이 일하실 분 그리고 정말 부지런하고 성실하시고 그리고 경력 좀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면 제가 면접 봐서 저희 회사에 같이 즐겁게 가족 같은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저희 한번 면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. 가입보다는 보상 관리 그리고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열심히 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 끝까지 믿어 의심치 마시고요. 신뢰할 수 있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